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 모델이죠. 아이오닉5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합니다. 아이오닉5의 판매가 시작된 것은 2021년 4월인데요. 약 3년 만에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쪽은 범퍼에 새로운 스키드 플레이트 요소를 더하면서 조금 밋밋했던 범퍼 아래쪽이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 위쪽에 가니쉬 히든 라이팅에 두 줄의 세로선을 나란히 배치한 그래픽을 넣어서 가니쉬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뒤쪽도 범퍼 아래쪽이 좀 더 입체적인 형태로 바뀌었고요. 해치 위에 설치한 리어 스포일러가 50mm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5N 모델에 처음 쓰인 리어 와이퍼를 일반 모델에도 달았고요. 알로이 휠은 공기 역학 특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선택사항인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크기를 줄이면서 모양을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내부는 전체적인 모습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이동식 센터 콘솔 위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일렬 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 스티어링 휠 열선, 주차 보조 기능 조작을 위한 물리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센터 콘솔에 물리 버튼이 추가되면서 대시보드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및 공기 조절 장치 조작기의 배치도 부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홈 커버에는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가 추가되었고, 스티어링 휠에는 그립 감지 기능을 넣어서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쓸 때 운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감지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룸미러에는 후방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센터 미러를 선택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배터리 팩은 에너지 밀도를 높인 4세대 배터리를 쓰면서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길어졌고 급속 충전 속도도 전보다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 차체 여러 곳에 강성을 높였고 서스펜션에는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서버를 적용해서 승차감과 핸들링 특성의 수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구동형 모터를 중심으로 소음도 줄였고요. 안전장비로는 2열 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추가했고 ADAS는 전반적으로 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이오닉5는 부분 변경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 모델이 빠져서 모두 롱레인지 모델로 판매됩니다. 트림은 4가지인데요. E-Lite, Exclusive, Prestige, 그리고 N9으로 판매됩니다. 시승차는 그 가운데 일반 모델의 최상위 트림인 Prestige로 기본값은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6,199만원,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5,885만원이고요. 선택사항 가운데 H-TREC 4륜구동 시스템과 20인치 휠 및 타이어만 빠진 풀 옵션입니다. 역시 선택사항인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 무광차체색도 추가되어 있고요. 시승차 값은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6,746만원입니다. 운전 환경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이 정도 크기의 차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보다는 약간은 지름이 좀 작게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을 달고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 스티어링 휠을 쥐었을 때의 느낌은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현대자동차 모델 중에서 약간 높은 등급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쓰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이오닉5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스크린을 나란히 평면상에 배치를 해놓은 나뉘어진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터치 기능을 활용하기에 약간 조금 불편한 면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아이오닉5 실내 디자인의 컨셉에는 오히려 이런 평면에 두 개의 스크린을 배치하는 이런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나 선명도, 색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센터 콘솔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을 한 줄로 배치를 해놓고 컵홀더도 이제 양쪽으로 좌우로 두 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앞뒤로 두 개를 배치를 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그 위에 배치를 해서 상당히 사용 편의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센터 콘솔에 새로 생긴 일렬로 된 조절 버튼들을 운전 중에, 주행 중에 조작하려면은 약간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시선이 좀 흐트러지게 된다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버튼들은
센터패시아 아래쪽에 공조장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해놓는 쪽이 조작성 측면에서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들은 기능성보다는 약간 디자인의 깔끔함을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EGMP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제품화하면서 공간의 효율성, 어떤 전기차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공간 활용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해서 만든 모델이 아이오닉5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분 변경을 통해서 어떤 실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개선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변화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차의 공간 활용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거스르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여전히 실내 공간은 넉넉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골고루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주행 특성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사실 이전 세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밖에 물어보지 못해서 뚜렷하게 기억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껴졌던 점이 승차감이 약간은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위아래 방향의 움직임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위로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약간 좀 조여진 거에서 늘어났다 펼쳐졌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는데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약간 좀 요철을 만난다거나 그런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약간 위아래 들썩거리는 느낌들이 탄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헐렁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서스펜션을 약간 좀 어색하게 조율하는 그런 특징들은 현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전기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의 첫 번째 모델에서는 종종 나타나고 하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숙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분 변경 전 아이오닉5에서 느껴졌던 그런 어색한 느낌들이 이번 아이오닉5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라든가, 그런 때에는 차체가 너무 들썩거리지 않도록 약간 좀 탄탄하게 조절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충격이 바로 전달됐을 때에 차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좀 무게중심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 좀 탄탄하게 조율을 하면서, 승차감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임에 여유를 뒀던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의 아이오닉 5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의 크기는 적당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충격을 풀어내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움직임의 여유 이런 것들을 약간 탄력 있게 조절을 해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의 어색함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승차감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게 느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과속방지턱 같은 요철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아주 떨어뜨리지 않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쿵쿵 하는 느낌이 좀더 강하게 들었다면은 이번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들도 조금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요철을 지날 때 충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좀더 하기가 쉽고 좀더 안심하고 운전을 할수 있는 특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보다는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동구동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동계 자체가 뒷좌측 쪽에 물려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상식적으로라면은 좀더 뒷좌측 쪽에 많은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들은 이 차체 앞뒤 바퀴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도 하고, 제로 서스펜션의 설정들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조율을 해놓습니다. 승차감이 조금 좋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9인치 휠을 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을 똑같이 해놓더라도 아무래도 휠을 지름이 작은 것을 끼우게 되면은 타이어의 평평비가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게 마련이죠. 사실 휠 자체가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19인치, 20인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평평비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휠의 지름이 1인치 차이가 나는 그런 것에서 오는 평평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처럼 이렇게 차의 기본 무게가 무거운 차들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륜구동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은 168kW,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28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350Nm, 역시 kgm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35.7kgm 정도 됩니다. 대략 요즘 많이 나오는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 정도의 출력과 토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정도 크기의 차에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었을 경우에 답답하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성능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의 무게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돼 있고요.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경우는 약 2.1톤, 2.1톤이 약간 넘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무게라고 하면은 같은 현대차에서 나오는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의 7인승 모델 정도 무게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속에서 가속할 때라든가 뭐 주행 중에 가속할 때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도 비슷한 무게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모델 경우에 적당한 힘을 낸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비슷한 무게의 아이오닉 5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아쉽지 않은 적당하면서도 약간의 여유가 좀 더해져 있는 그런 정도의 가속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물론 전기차 특유의 전기 모터 특유의 작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름 여유가 있게 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쏜살같이 100마력대 아이오닉 5N 같은 그런 미친 듯한 가속을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수준의 성능을 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가속을 할 때에는 변속을 통해서 토크가 높은 영역의 회전수를 맞춰서 가속할 때만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가속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 편안한 주행 특성, 편안한 가속감 이런 것들을 약간의 힘의 여유를 더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롱레인지 2륜구동 모델의 성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주행 중에 급가속을 할 때에도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매끄럽고 조용하게 가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기차의 장점을 조금 실감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후륜구동차의 특성을 좀처럼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약간 꼬불꼬불한 그런 한적한 도로에서 속도를 약간 높여서 빠른 페이스로 달리게 되면은 이 코너를 돌 때마다 후륜구동차의 특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를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하면서 빠져나갈 때 어떤 앞바퀴에 드는 토크감의 느낌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온전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감각만 느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약간은 후륜구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주행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지는 않아서 일반적인 승용차를 모는 느낌과 많이 비슷한 편이죠. 그래도 지극히 평범한 앞바퀴 굴림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조금 더 차를 다루는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휠베이스가 3m 정도 되는 이런 차에서는 약간 좀 민첩한 느낌이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느낌들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후륜구동, 구동계를 갖춘 아이오닉 5 2륜구동 모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앞바퀴 쪽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과속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앞 서스펜션의 스트럿 부분을 잡아주는 스트럿 타워 마운트 부분에서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에서도 약간 차체가 우는 듯한, 차체에 떨림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특히 그런 현상은 이 코너를 돌 때라든가 할 때처럼 양쪽 바퀴에 걸리는 어떤 무게, 접지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때에 요철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을 정도라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고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DS 기능 그리고 주행 보조 편의 기능은 풍부하게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것들도 잘 갖춰놓고 있고요. 주행 중에 안전한 조건이 갖춰지면 방향 제시 등을 살짝 작동시키는 것만으로 차로를 변경시켜주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환경에 알맞은 기능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전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동의 부드러움, 매끄러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장점이 또 있고요.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로에서 약간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운데를 잡아 나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약간 곡률이 작은, 반경이 작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는 전체적인 차로의 곡률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스티어링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움직였다가 멈췄다 움직였다 멈췄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곡률이 조금 큰, 반경이 큰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분명한 거는 숙련된 운전자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만큼의 자연스러움까지는 아직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작동은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고요. 물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은 차간거리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옆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던 차가 전방으로 끼어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옆 차로에서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끼어들 때에는 차간거리가 상대 속도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알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승차에는 선택사항인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달려 있습니다. 이전보다 겉모양이 달라지고 화질도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보게 되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면 위치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동반석 쪽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덜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은 운전석 쪽에 설치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거리도 가까운 데다가 위치도 사이드 미러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확인할 때 조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면을 의존하기보다는 고개를 왼쪽으로 좀 많이 돌려서 뒤쪽을 확인하게 되는 숄더 체크를 조금 더 자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사용을 하면서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옆 차로에 주행하는 차와의 어떤 안전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기능이 더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경고해주는 아이콘이 조금 더 크게 표시가 된다라는 이런 점들은 더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보다 좀더 나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실내 정숙성도 전기차라서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시승 영상을 녹화할 때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차가 아닌 이상은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00km 이런 영역을 오갈 때에는 주행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아이오닉5를 타면서는 그런 점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속 80km 이상으로 올라가도 실내에 들리는 소리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은 어느 정도 많이 걸러져서 전달이 되고, 일단 구동계나 뭐 동력계 이런 쪽에서 나는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내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시속 80-90km로 달리더라도 뒷좌석에서 하는 얘기까지 어느 정도 앞좌석에서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정숙성이 유지가 되고요. 시승차에 달려있는 선택사항인 비전 루프, 파노라마 선루프죠. 여기에 햇빛 가리개를 닫아놨을 때는 정숙성은 상당히 높은 속도 영역까지 유지가 되지만은 햇빛 가리개를 열어놓은 상태로 달리게 되면은 차체 위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들이 어느 정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들린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치고 실제로 실내가 많이 시끄럽다 그럴 정도의 소리까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승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 잔량은 52%였습니다. 반납할 때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시승하는 동안 3번 충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충전에서는 13분 동안 배터리 잔량 27%일 때 49%까지 약 19.3kWh, 두 번째 충전에서는 54분 동안 배터리 잔량 22%일 때 72%까지 약 47.8kWh, 세 번째 충전에서는 13분 동안 배터리 잔량 49%일 때 69%까지 약 18.8kWh를 충전했습니다. 시승차를 반납할 때까지 총 누적 주행거리는 470.8km였고 배터리 잔량은 58%였습니다. 평균 전비는 6.8km per kWh로 기록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분 변경 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익은 듯한 느낌을 줬던 승차감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전기차를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하면은 선택을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분 변경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쉬웠던 승차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 특성이라면은 충분히 차를 사더라도 아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 이상 되는 차를 사기 위해서는 6천만 원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4천만 원대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은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V2L 기능 같은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기차 관점에서의 편의 기능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주행 관련 안전 기능과 보조 기능들도 골고루 갖추고 있고 넉넉한 실내 공간에 어느 정도 편의 장비도 잘 갖춰놓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승차감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가격대에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